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외출하실 때는 얇은 겉옷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공기가 꽤 쌀쌀한데요.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저녁 무렵 다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 23도, 포항 24도, 경주 2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 궤동선은 지난 1968년 이후 50년이 넘도록 운행되고 있는데요. 폐철도를 활용한 포항숲처럼 궤동선도 도심 재생을 위한 새로운 활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동을 관통하는 궤동선입니다. 포스코 원자재 수송 등을 위해 1968년 개통돼 포항 제철소 출퇴근 열차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지금은 물류 감소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하루 15차례 운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째 도심을 가로지르는 궤동선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같은 효곡동 안에서도 걸어서 등교할 수 없고, 신도심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코앞의 효자시장이나 철길숲도 도보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 같으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되는데, 이 철길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전혀 다닐 수 없는 길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랫동안 여기 우리 주민들은 늘 바랬던 일들이고요. 한 마을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생활권이 좁아지고 마을의 성장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궤동선은 같은 행정구역인 효곡동을 직업과 효자로, 대이동과 상계동 등의 생활권도 둘로 나눠버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의회에서 궤동선의 물류 기능을 동해선과 영일만항으로 대체하면 폐지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궤동선을 폐지하면 9km에 달하는 막대한 철도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궤동선 부지에 엄청난 넓이의 완충 녹지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녹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관광 자원화도 시킬 수 있고 도심 재생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궤동선 폐지는 그동안 선거 공약으로 몇 차례 언급됐을 뿐 포항시조차 궤동선 활용 문제는 검토조차 한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효자동뿐만 아니라 상대동과 뱃머리 마을 일대 등도 궤동선으로 인해 도심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궤동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관광 특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주요 사업으로 동백꽃 거리와 구룡포 해양광장이 조성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및 일본인 가옥거리 경관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포항 구룡포항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돼 5년간 1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관문이 될 통합신공항이 정부의 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거점 공항으로 최종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대구공항 확장성에 걸림돌이 됐던 중장거리 국제노선 운항도 가능해져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공항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부산시 등이 요구했던 관문공항 단계 신설은 무산됐습니다. 기존처럼 중추공항과 거점공항, 일반공항 3단계가 유지됐습니다. 중추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아랫단계인
거점 공항 9곳에 포함됐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먼저 그동안 대공항에 붙어있던 단거리 국제노선 운항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 운항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또 대구 경북 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동남권 거점 공항으로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부터 거점 공항의 위상에 걸맞는 실속 있는 콘텐츠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여객과 화물 수요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연간 1천만 명 규모의 여객과 26만 톤의 화물 수요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장거리 국제노선 유치를 위해 활주로도 현재 대구공항보다 400m가량 긴 3,200m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10월 말 나오면 큰 윤곽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과제는 공항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은 철도와 고속도로 6개 노선에 사업비가 1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서대구와 신공항, 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선 광역철도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선도 사업으로 반영됐지만 나머지는 건의 중입니다. 공항이 개항하기 전까지 건설이 돼야 될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실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덕도 신공항은 같은 거점 공항이면서도 24시간 여객 화물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됐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으로선 부담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청사진대로 항공 수요를 선점하고 물류공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이런 계획을 최근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관철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경기 반전을 위해 민자 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포항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현재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정류장 공사를 앞두고 있으며 옛 포항역 부지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14일 시설 공사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2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경과 상주, 김천시가 중부 내륙철도와 남부 내륙철도의 연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세종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앞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철도 문경, 상주, 김천 구간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 KDI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문경, 상주, 김천을 잇는 중부 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주시의 릴레이 1인 시위는 교육발전협의회, 상주상공회의소, 상주시의회 의원 등이 참가해 17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SK기업이 단일기업이 8,500억을 투자해서 역에서 친환경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지역에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끌어가야 할 철도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상주에서 기업 활동과 대한민국의 기업 활동을 위해서 문경, 상주, 김천 구간의 고속화 철도는 꼭 건설이 되어야 하고 문경시도 오는 27일부터 나흘 동안 고윤환 시장과 시의원, 이통장 연합회 등이 이른 시위에 동참합니다. 낙후된 지역 발전과 내륙 철도망 완성을 위해 중부와 남부 내륙선의 연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예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 소멸 그리고 이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주시와 다음 주 문경시에 이어 김천시도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합니다. 김천시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세종시에 KDR을 찾습니다. 세 개 지자체가 1인 시위까지 벌리며 연결을 촉구하는 중부 내륙철도 구간은 서울 수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380km 가운데
문경과 상주, 김천을 잇는 73km입니다. 수서와 이천은 이미 열차가 운행 중이고 이천과 문경은 내후년인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펴고 있습니다.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선 구간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결국 문경과 상주, 김천 구간만 남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끝나야 할 예타가 계속 미뤄져 왔던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오는 11월 조사 종합 평가에 이어 12월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1인 시위까지 펼치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타 결정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화랑마을은 이달 27일부터 2022년 학교단체 수련활동 사전예약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예약은 선착순이며 초중고생 80명에서 300명까지 1박 2일과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화랑마을은 청소년 체험과 교육 휴양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난해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시설 안전과 운영관리 등 모든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만 있으면 못하는 일이 없는 시대인데요. 전화나 사진 촬영 등의 기본 기능을 넘어서 집안 가전을 작동시킬 수도 있고 지갑이 없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개인 스마트폰을 넘어서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스마트폰처럼 시스템화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에 설치된 고성능 CCTV가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특징을 분석합니다. 일반 보행자인지, 배회하는지, 아니면 싸움을 하는지, 화재 같은 긴급 상황도 알아냅니다. 각종 사건, 사고, 상황 데이터가 누적돼 쌓이면서 스스로 분석해내는 겁니다. 이 같은 기능형 CCTV는 대구에 이미 4,400대가량 설치돼 운용되고 있습니다. 만촌내거리 교차로는 내방향 교통량을 실시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량 종류와 오토바이, 보행자까지 시간대별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차 순환 노안 250개 교차로에 이 같은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교통량 분석과 교통체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연간 6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관제 요원들이 직접 눈으로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메인으로 팝업을 띄워주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 발생하는 에러들도 좀 줄여서 아마 효율성이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1인 가구가 많은 수성구의 3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는 전기와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됩니다. 사용량의 이상이 감지되면 현장 확인에 나서는데 최근 한 달 새 화재 의심 26건, 쓰러짐 의심 12건이 탐지됐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와 연계한 상수도 원격 검침은 달성군 가창면 일대에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것은 수성구 알파시티입니다. 앞서 살펴본 기능형 CCTV가 전 지역에 통신망과 함께 설치돼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알파시티는 대구시 전체가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 안전 요원만 있는 자율형 자동차는 하루 9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2.5km 구간 6개 정거장을 시내버스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건데 차선을 이제 맞게 GPS 기반으로. 알파시티 전체에 CCTV 94대가 설치돼 있고 2에서 5m 단위로 전기와 통신, 상수도 등의 지하 매설 정보를 기록해 굴착 공사 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 생활, 에너지, 그다음에 기반 도시 기반 시설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시설물은 화면에 보시는 아이콘으로 표시돼서 이제 그 관제센터에서 원격 관제를 통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스마트 사업을 인정받아 대구는 서울 대전과 함께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능화 시설과 정보통신망 등 스마트 기술과 인프라는 대구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시 전체에 통신망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통신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대구 전역으로 이제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발달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스마트 도시는 이제 우리 일상 가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 정서,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래 활동과 사제 동행 활동 등 자율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등교 축소로 인한 사회성 결손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우리 모두 다 함께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600개 학급을 선정해 총 6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화재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현장까지 7분 안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확보율에서 경북이 전국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율은 경북이 43%로 44.5%인 강원보다 뒤처졌고 전국 평균인 69%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외출하실 때는 얇은 겉옷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공기가 꽤 쌀쌀한데요.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저녁 무렵 다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 23도, 포항 24도, 경주 2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